안녕하십니까. 보도부 기자 김민정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명지대학교 종합관 3층입니다. 오늘 제가 4월을 맞이해서 정말 봄처럼 입고 와봤는데요. 4월을 맞이해서 명지대학교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지대학교 광고 공모전입니다. 우리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해서 우리 학교의 특성과 또 정체성,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일 개인 또는 4인 이하 한 팀으로 한 팀당 광고 3점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공모 내용과 출품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공모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업 운영이 2단계로 시행된다는 안내입니다. 4월 1일부터 학부 수업 운영 2단계가 시행됩니다. 전과 달리 전공과 교양은 20명 이하 모두 대면 강의로 진행되고, 전공은 21명에서 30명 이하로 강좌 모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점 모두 확인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보도부 기자 김민정이었습니다.